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여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첫 번째 말씀한 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해요. 그럼 이 간음한 여인들아, 누가 간음한 여인일까? 이것은 바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자. 간음한 여인들아 해놓고 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곧 세상과 벗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과 벗된다는 이 세상, 세상이 도대체 뭐길래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입으로 말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일은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표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간음이란 단어는 남편을 가진 여자 또는 정혼한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혼한 여인이에요. 약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혼을 하고 나면 베일을 가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자기 얼굴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혼인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오직 남편과 결혼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완전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혼한 자로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만 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정혼한 교회가 그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라는 건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쫓아간다는 거, 이것을 세상 신을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자들이 마음에 그 다른 사람을 품어서, 또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흠모해서 눈길을 그로 빼앗겨서 그러한 것들을 가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주를 떠난 자를 음녀라고 표현해요. 주를 떠난 자. 이 주를 떠난 자를 음녀로 표현하는데, 오늘날 이 주를 떠난 음녀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을 가면 그 음란한 여인과 뭘 하라 그러냐면 혼인을 하라 그럽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이에요. 근데 왜 선지자인데, 거룩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돈을 주고 삽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봉독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가서 돈으로 사는 이것,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다른 남자, 타인을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된 그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음녀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나와 함께 이제 거하라.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음녀의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인의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는 나만 섬기라. 율법이 준 것은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나만 섬기라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너는 다만 예수님만을 믿으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맺어진 정혼이에요. 정혼.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정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벗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이 좋아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자,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 뱀의 후손,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 그는 또 다른 말로 용이라고도 하는 그의 후손과 예수님, 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과 너희는 짝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즉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육의 것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정욕을 따라서, 또는 내가 육으로 가진 내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될 때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냐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 자,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는 생각, 성령님 내 안에 주는 마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과 짝하고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또는 내 마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것과 벗이 되어져서 함께 즐겨하고 함께 벗이 된다는 건 뭐예요? 논다는 거죠. 같이 놀아요. 다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데,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사는 사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하고 정말 주님을 목소리를 터져가면서 찬송을 하고 세상으로 딱 나간 순간 중에 세상 사람하고 도대체 구별이 안 되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이 되어야 돼요. 왜? 주인이 다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봐요? 영의 생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생각대로 나도 생각하고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짝이 되어진다면, 벗이 되어진다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다시 원수되는 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표현하기를 교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이 된 자를 왜 교만하다고 말하죠?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정욕이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의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교만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은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내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고자, 오늘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도 나는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육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고자 두 손 든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죠. 값없이 주신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생각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없게, 겸손할 수 없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 속에 여러분 살고 있고 그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표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멜에게 너는 이제 내게 거하라.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남자들과 짝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결혼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 아래 노인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을 했으면 남편 아래 노인자예요. 그래서 그 결혼의 그 율법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기로 정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주장하시지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호결하던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세상과 짝한 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가늠한 여인이 되어지고 그것은 곧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발라야 될 거 핍니다. 눈에 발라야 될 게 예수 피고요. 귀에 발라야 될 게 예수 피고요. 우리 입에 발라야 될 게 예수 핍니다. 내 생각에 예수 피를 발라서 도무지 아무 생각 에게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투구가 되어져서 다른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야 하고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누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기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어야 피를 바르죠. 내가 죽지 않고 절대 피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세상에서 얻어진 노하우, 그걸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지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하거나 또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신랑은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모하는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를 그 고멜에게 보내신 여호와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계속 또 나가고 또 불러들이고 또 나가도 또 불러들이고 몇 번씩 그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할지라도 그를 불러들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호세아 3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음행을 해도 또 데려오고 음행을 해도 또 데려오고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짝하고 있는 모습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고 다시 그들을 되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이유, 즉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얘기한 것,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은총을 입은 그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장가들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천국을 이루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심령은 어디에 있으나 하늘나라라고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이 임재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셨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다른 것과 짝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은총을 주고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왜 시기하는지, 이러한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기까지.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린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린 너무나 쉽게 버려요. 십자가를 버리는 게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도 신부로 맡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잠깐 동안 버리신 하나님,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 원수된 것 바로 뭐예요? 세상을 소멸하시고 말이죠. 세상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원수인 거예요. 마귀의 후손도 다 원수인 거예요. 그것을 소멸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가늠한 여인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그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들어와서 더럽히고 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가치없게 만드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5절에서부터 6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로잡아서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복종해야지만, 우리가 복종한 것이 온전케 되어질 때에만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려고 준비한다. 자,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준비하는 때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때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준비하는 때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짝하면서 지낸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때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룰 일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를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하면서 아직도 내 의를 드러내면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느냐? 나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으로서 정말 맞이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간음한 여인으로서 심판받을 그날을, 버림받을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요 곧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싸우려고 하느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여인의 후손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후손인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세상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도 세상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순간에 불뚝, 내 의가 불뚝,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번쩍,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따라가게끔, 내 이론을 따라가게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끔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의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것을 걱정하고 육신의 것 법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종노릇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간음한 여인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음녀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임금들, 이 세상에 왕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음녀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권세자들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고,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자들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그 안에 속한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자, 그가 부르시고 택함을 입은 그의 속한 자입니다. 그런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까이 나아가죠. 그 다음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거든요. 그 믿는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주인이 둘이라는 거죠.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말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성결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더러워진 자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그 성결한 여자는 뭐예요? 한 마음은 죽고 오직 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자, 이 사람이 성결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냐. 이 손은 뭐 하는 거야? 일하는 손인데 이 손이 더러운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정욕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내가 죄를 따라서 사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진다. 내 손을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의를 향해서 사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 없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의 단 한 분 섬길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 따르는 자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마음이 성결해지려니까 손을 깨끗이 하려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 말은 곧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얼마나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내 손이 더럽혀 있는지 얼마나 내 심령이 더러웠는지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빛이 많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뭐가 어디에 묻어있는지 검정이가 묻어있는지 너무나 잘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비추니까 십자가 앞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원수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내가 가늠한 여자였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거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지금 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행복해하며 웃었던 것 주님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회개 열매를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돌이켜지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내 고집이 돌이켜지고 내 의의가 돌이켜지고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드러나서 내가 너무너무너무 죄인이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멜과 같은 자여서 데려다 놓으니까 또 세상의 것을 데려다 놓으니까 또 세상 것을 너무나 취하고 너무나 더럽혀있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수도 모르고 더럽혀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말씀이 오셔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죽겠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내가 너무나 가늠한 여인이요. 내 안에 너무나 짝하고 있는 세상께 많고 너무나 내가 주인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높인다는 건 세상에서 너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앉으신 그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하늘에 앉히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니 생명 안에서 아무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니 나는 늘 천국이더라. 늘 평강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있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 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의 것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의 아내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내게 회개케 하옵시고 오늘도 나를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손을 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내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오직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격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보살 것 없는 자 같이 되어질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나만 믿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들한테 그 음란을 행하는 고멜을 데려다가 놓은 것은 오늘 호세아 안에서 의로운 남자 밑에서 의로운 가족이 되어지게끔 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는지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합니다. 완전히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만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누려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과 짝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주인이 되어진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오직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씻고 정결한 자가 돼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